안녕하세요, 고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네요. 네, 미리 좀 도착해서 신랑 신부님 사전 미팅 준비하고 있었고요.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미팅은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님이 결혼식 준비에 있어서 생각보다 결혼식의 흐름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만나 뵙고 결혼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식순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편안하게 안내드리고 대화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 신부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편히 앉아주세요. 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좀 어려우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전세 집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아, 결혼을 하려면 이제 살집이 필요하니까. 아, 그렇죠. 살림도 다 합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신랑 신부 입장에서 신경 쓰시는 부분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희 쪽에 그 버진이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뭐 박수가 좀 잘 안 나오면. 그럼요. 그 저는 상관이 없는데 신부 입장할 때 그 박수 좀 이렇게. 잘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 유도하도록 할게요. 전문 결혼 사회자한테 좀 요청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줄이 없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사회자의 능력이 엄청 특별해야 되거든요. 진행이 확실히 잘 돼야 되는데 고수님들이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이규석 교수님, 고수님을 좀 선택하신 이유? 사실 엄청 목소리가 좋으시고 진행력이 엄청 좋으세요. 그리고 잘생기셔가지고. 저는 좀 결혼식 때 좀 울지 않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결혼식 말고 울지 않고 좀 행복하게 웃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랑 신부님께 제가 보여드리는 사전 미팅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안 됩니다. 요거는 다른 사회자들은 갖고 있지 않는 저만의 고유 자료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에게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no. 보실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축가를 제가 부르는데 네. 제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축가 부를 때 제가 너무 떨릴 것 같아서 후레쉬를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영상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거 좀 후레쉬 요청을 네. 하도록 하겠고요. 두 분이 만족하실 수 있게 행복하고 특별한 날로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제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대본까지 다 미리 전해드릴 거니까 여유 있게 신랑 신부님이 확인하시고 저에게 피드백 요청하시면 완벽한 대본으로 미리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 1시간 전인데 일찍 오셨네요. 네, 이 결혼식 1시간 전쯤에 도착하는 건 신랑 신부와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예식장 담당자와 먼저 미팅을 진행하고요. 당일날 급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또 그동안에 준비는 잘 되어 왔는지 확인하고 신랑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쪽에서 지금 미팅 이제 진행할 거고요. 촬영 잠깐 하고 있어서 네. 이거 끝나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구간이 있을까요?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걸로 말씀 나누긴 했어요. 아, 네네.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안쪽에서 준비가 너무 잘 끝났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입장해 주세요.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제 예식 준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태현 군과 신부 신명화 양의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예식장 안쪽으로 모두 입장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사회자도 방해 금지 모드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나 결혼식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자도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태현 군과 신부 신명화 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랑 신부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예식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전 KBS 창원 아나운서 이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예식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로 화촉에 불을 밝히시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첫 만남에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한 복권이 당첨되면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랑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신랑의 힘찬 발걸음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신랑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오늘의 빛나는 주인공 신부 입장.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신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의 손을 잡은 신부가 버진로드 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신랑을 향해 신부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복한 주인공 신부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버진로드 위를 걷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축사만 끝나면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랑의 축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신랑님이 축가할 때는 특별히 하객들에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 중간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꽃다발까지 전달하면서 너무너무 특별한 예식으로 꾸며낼 예정입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오늘 예식의 하이라이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가는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분이 없을 만한 유명 인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신랑이 직접 신부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핸드폰 플래시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랑 신부의 이 축가 무대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별빛들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의 노래를 들어볼 순서인데요. 이 순간 우리 신랑님이 너무너무 떨릴 겁니다. 여러분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너만을 사랑해야지 딴딴따단.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함께 행복한 신혼 생활을 향해 행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행복한 이 자리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이상으로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객 여러분들과의 사진 촬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 이규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 예식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님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결혼식이 있는 날에는 저에게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정말 신랑 신부님과 하루를 함께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동안 몇 달을 준비한 신랑 신부, 그래서 하루를 잘 마쳤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요. 신랑 신부의 행복한 앞날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신랑 신부의 행복한 하루 그리고 저의 완벽한 사회를 잘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잘 끝냈고요. 앞으로도 저와 다시 또 새롭게 만나게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신랑 신부의 가장 완벽한 하루를 위해서 꼼꼼히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자예요. 우리 신랑 신부님도 완벽한 하루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사회에 오신 유석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톤도 너무 좋으셨고요. 제가 원했던 그 이렇게 요거 해주는 콘서트처럼 엄청 잘해주셔서 엄청 만족하고 잘 끝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수님 그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계속 많은 신혼 커플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